하반기 채용을 앞두고 방산업체와 우리 군에 대한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직무 설명회가 열렸습니다. 청년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방위산업과 우리 군에 대한 정보를 얻는 소통의 장이 됐습니다. 이태검 기자입니다. 6일 오후 서울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군특집 직무 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. 조금 새로운 직무,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기도 해가지고 취업 관련 동향 이런 거 정보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됐습니다. 이번 설명회는 방산업체와 우리 군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방산기업 두 곳과 육해공군 및 특전사 등 군부대를 연계하여 청년들에게 알리고자 이번 직무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. 5시간 동안 진행된 설명회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대표 방산기업부터 육해공군과 특수전사령부도 참가해 기업 소개와 직무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. 저희 산업이 아직까지는 학생들께서 또 밀접하게 또 피부에 와닿게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. K-방산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앞으로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직무 설명회를 개최해 방산업체와 우리 군의 인력 확보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.